고구마 돈가스를 시켰느냐! 오늘 먹을 것은 고구마 찌개 돈가스예요. 제가 아직 잠이 덜 깨서 조금 비몽사몽해도 여러분이 이해해주세요. 저는 고구마 찌개 돈가스를 먹을 건데 파토가 너무 귀찮게 하네요. 내가 잠이 안 와서 전날 수면제를 먹고 자거든요. 근데 수면제가 아직도 안 깨가지고. 고구마 돈가스인데 고구마 맛이 많이 안 나네요. 나 너무 졸려워. 막 졸려. 아 뭐야, 나 부딪혔어. 졸려. 사실 엄마 너무 졸리다. 밥을 먹는 게 밥을 먹는 건데 다이어트 아직 먹었잖아. 난 다이어트까지 아직 나는 다이어트까지 혼자야. 나는 다이어트까지 혼자야. 나 혼자 밥을 먹고, 나 혼자 영화 보고, 나 혼자 상담했고, 나 혼자 또 울고 불고, 난 울 거 없어. 하기. 난 좀 자고 있는 것 같잖아. 죽였다! 얘는 5살. 나는 29살. 이제 곧 나는 30살이지. 예요. 너 하루 멀어져 간다.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. 아! 야, 나 고구마 치즈 돈가스 시켰는데 왜? 왜? 왜 고구마 맛이 안 나는 거야? 맛은 있는데 고구마 맛이 안 나. 이해가 가질 않아.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. 아! 고구마 돈가스를 시켰느냐? 그치? 스트레스! 너도 생각해보니까 열받아? 나도 열받아. 열받아! 파이어! 수면제를 좀 센 거를 처방받았단 말이야. 아, 이번에 생리통이 심해서 잠을 못 자서 불면증이 아니라 뭐야? 수면제를 좀 먹었거든요? 생리통 때문에 잠을 못 잤까봐. 그랬는데, 그 다음날까지 잠이 안 깨. 그 다음날까지 잠이 안 깬다고. 그 다음날은 잠이 깨는 날이잖아. 그 다음날까지 잠이 안 깨. 무슨 소린지 알아? 니네들, Do you know what I'm saying? Do you know what I'm saying? 너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니?